내용은 조금 어려워요. 어,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는 좀 오리엔테이션하고 좀 쉬운 얘기였다면 오늘부터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대신 안 들으시면 어, 다음 시간 진도가 나가게좀 어려워요. 주류의 분류하고 와인에 대한 분류를 배울 건데요. 제가 어,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오늘 내용이 열두조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 오늘 안 들으시면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그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 네, 바짝 긴장하시고 들어주세요. 어, 자, 우리가 먹는 와인이라는 게 어떤 음료고, 그이 음료를 고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와인 선택법이라고 뒤에 이제 커리큘럼 나오게 하는데요. 와인 선택법은 오늘 하게 될 와인 분류법을 거꾸로 하면은 그냥 선택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들어주셔야지만 어, 뭐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오늘 들으시고 안 나오셔도 <laughs> 예, 거의 다 들으신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바짝 긴장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laughs> 앞에는 조금 어, 쉬운 내용인데 책에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 책만 보셔도 사실은 어렵지는 않으실 내용들이라서 어, 우리가 마지막 주에 그 시험 있는 거 아시죠? 네, 마지막 주에 평가. 어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없어요? 네 평가 평가란 말이 시험이에요. 아예 네 평가가 시험하고 다른 말이 아니고 똑같은 말입니다. 어 평가를 하는데요. 음 수업을 다잘 들으신 분이면 예. 어첫 시간에 말씀 안 드렸어요. 예그 당연히 커리큘럼에 있으니까 커리큘럼에 맞춰서 합니다. 평가라는 말은 시험이에요. 예, <laughs>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 어, 수업을 잘 들으신 분이면 다 맞출 수 있는 시험들을 낼 거고요. 어, 수업을 들었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저한테 항의하셔도 괜찮을 만큼의 어, 내용을 낼 건데 어쨌든 시험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시험을 보고 끝난다. 어, 시험에 꽈락이 있느냐? 어, 있을 수도 있죠. 예.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마지막 주에 시험은 평가는요, 어, 여러분들의 수업 참여도에 따라서 필기만 할 것인지 실기도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건 그때 중간쯤 되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저 출석 점수는 뭐 당연히 반영이 되고, 그 우리가 5월 19일 날부터 실습을 나가잖아요. 실습에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와인도 어, 또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요. 어, 제가 평가할 부분은 수업에 나왔던 내용들을 잘 어, 틀림없이 그러니까 이게 이거라고 저게 저거라고 따르게 기억하고 계신지 않는지를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저는 소믈리에이기 때문에 와인을 구입하고 사고 어, 집에서 마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서빙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을 어, 여러분한테 중요하게 알려드립니다. 그 중요하게 알려드린 부분을 제대로 숙지하셔서 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어, 실기를 아마 볼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도 여러분이 12주를 배우셨으면 뭔가 남고 갖고 가시는 게 있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배웠는데 뭐 기억도 잘 안나고 배운지 안 배운지 뭐 정확한 정보도 아니고 이러면 곤란하기 때문에 어, 평가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와서 몰랐다 뭐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네 오늘 내용이 시험에 많이 나올 내용들이에요. 예. 네, 그래서 기억해 주세요. 자 보통 우리가 음식을 얘기할 때요, 그 영어로 푸드라고 하잖아요. 음식하고 푸드 앤 베버리지, 그러니까 음식과 음료라고 주로 이렇게 나눠서 많이 얘기합니다. 어, 음식은 주로 이제 조리를 해서 만드는 과정이 있는 그런 어, 식 그 거리를 얘기하고요 음료는 마시는 거가 되죠 당연히 그래서 푸드 앤 베버리지 항상 같이 다녀요 푸드와 베버리지 따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어, 푸드 앤 베버리지 같이 얘기하는데 그쪽에서 음식에 대해서 배우시려면 은 저한테 배우실 게 아니라 이제 셰프님이나 혹은 그 조리하시는 분한테 배우셔야 되니까 저는 오늘 음료의 분류에 대해서 좀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료의 정이라는 건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모든 액체 이거는 뭐 그냥 어려운 건 아니죠 두 번째, 음료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음료를 분류하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건 알콜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비알콜성 음료는, 어, 알콜이 없는 거, 알콜성 음료는 알콜이 들어있는 거. 자, 와인은 어, 어디죠? 예, 당연히 알콜이 들어있는 거죠. 예. 알콜이 들어있는 음료하고 안 들어있는 음료는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정이 되죠? 예,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알코올이 들어있는 음료는 성년만 마실 수 있는 음료이기 때문에 갈라놨죠 자, 비알콜스 음료는 세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요. 소프트 음료, 영양 음료, 기호 음료. 어, 이런 거 시험에 잘안 나와요. 예, 그래도 알아놓으세요. <laughs> 소프트 드링크, 예, 그다음에 영양 음료, 기호 음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요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시험에 거의 100% 나와요. 알코올 음료는요,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발효주라고 하는 양조주, 두 번째 증류주, 세 번째 혼성주. 자, 매우 중요한 어 알코올 음료로 세 가지를 분류한다. 무엇무엇 무엇입니까? 그냥 외워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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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실도록 어, 아셔야 돼요. 발효주가 있고요. 자, 이름 이름에서부터 특성이 나오죠. 이거는 발효를 해서 알코올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다른 저 주정, 저, 알콜 알코올 음료들은요, 알콜을 이제까지 우리가 따로 만들 수가, 그러니까 그 예전 얘기, 현대 말고, 따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발효라는 걸 통해서만 자연에서 알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효주가 기본이 돼서요 발효를 해서 알콜을 만든 거를 끓여내면요, 끓여내서, 자, 끓여내는데, 물이 몇 도에서 끓죠? 예, 알코올은 혹시 몇도에서 끓는지 아세요? 예, 78.5도 이렇게 끓습니다. 그러면은 어, 대략 한뭐 80도 정도로 끓이면요, 알코올은 끓어서 나오는데 물은 안 끓죠. 끓여. 그래서 끓여내서 나오는 걸 따로 모아서 건, 이렇게 차갑게 식히면은 알코올만 따로 빠져 나옵니다. 자, 이거를 증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술을 증류주라고, 예, 소주, 소주가 전통적인 예증류주예요 우리가 흔히 마시는 그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파는 그 소주 말고요 그 소주들은 화학적으로 이제 알코올을 만들어서 물로 희석한 거에다가 감미료를 탄 건데요 우리가 흔히 전통 소주라고 하는 소주들은 막걸리나 청주를 증류해서 나온 예그 소주들 안동 소주가 대표적인 얘기죠 그래서 증류주라고 합니다 발효주가 있었어야지만 증류주가 나올 수가 있었어요 왜 알코올은 발효를 통해서만 만들수 있었으니까요. 자, 증류주가 나오고 나서 술이 굉장히 다양화되기 시작했어요. 증류주는 조금 더 발효주가 뭐 10도에서 15도 정도의 알코올이었다면요. 증류주는 40도나 35도, 그다음에 그 이상 되는 뭐 증류를 여러 번 하음에 따라서 거의 뭐 90도나 100도 가까운 어, 알코올을 얻을 수 있었어요. 순수 알코올에 가까운 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다가 어 뭐 나무의 열매라든지 껍질이라든지 뿌리라든지 요거를 넣어서 예, 침출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자, 요거를 혼성주라고 합니다. 어, 우리 저 옛날에 그 할머니들이 많이 만드셨던 와인, 그 그러니까 포도주 있잖아요. 포도를 따서 넣으시고 설탕 붓고 예, 소주 콸콸콸, 그게 혼성주예요. 예, 그거는 발효를 한게 아니죠. 예, 어. 여러 가지 나무의 초근목피를 알코에다 증류주에다 넣어서 어, 침출을 시킨 것 그거를 혼성주라고 합니다. 자,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알콜성음료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 발효주, 두 번째 증류주, 세 번째 혼성주. 이거는 시험에 100% 나옵니다. <laughs> 예, 반드시 외워놓으세요. 어, 알코올은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알콜성음료는 요세 가지로 분류한다. 순서도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얘기 돌아가서요. 비알코올성 음료는요, 어, 사람이 마실 수 있도록 만든 모든 액체 중에서 알코올이 없는 거, 그냥 이거는 비알코올성 음료. 어, 우리가 그냥 흔히 잘 먹는 여러 가지 음료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첫 번째, 소프트 음료는 뭐냐? 탄산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주로 이제 탄산 음료들을 많이 얘기하죠. 어, 영양 음료는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많이 마시는 주스나 우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아세 번째 아니고요. 소프트 음료 중에서 탄산 음료하고 비탄산 음료. 어, 굳이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예, 굳이 구별 못하셔도 괜찮아요. 네, 이런 거 가끔 시험에 나올 때가 있는데 그뭐 소믈리에 시험에요. 이건 아주 악랄한 적이라서 다음 중 어, 성격이 다른 하나는 뭐 사과 주스, 뭐 파인애플 주스. 어, 토마토 조스 이런 거 답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예, 그렇죠. 토마토는 과일 아니고, 예, 채소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어, 저는 그렇게 문제 내지는 않습니다. 예, 예, 제가 본 시험 중에 한번 이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어렵지 않게 맞추긴 했는데, 예, 이렇게 좀 이런 문제는 변별력은 사실 없다고 좀볼수 있죠. 자, 기호 음료는 우리가 항상 잘 마시는 커피나 차 같은 걸얘기 하는데요. 예, 이것도 뭐 그냥 흔히 상식적으로 아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알코올성 음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사람이 마실 수 있도록 만든 액체 중에서 알코올이 들어 있는 것. 자, 사람이 마실 수 없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알코올이 들어 있는데. 예, 네, 그렇죠. 예. 어, 우리가 흔히 그 얘기하는 알코올은 그냥 에탄올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메탄올이라는 알코올이 있어요. 그거는 사람 먹으면 거의 즉사를 합니다. 아주 소량이라도요. 어, 메탄올이 어, 와인이나 이런데도 아주 극소량이 들어있기는 해요 근데 인체에 그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요 공업용으로 만든 공업용으로 제조가 되거나 이렇게 마실 수 없는 알콜도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와인이잖아요 와인은 발효주입니다 제가 몇번 그 와인의 불, 그 분류가 아니라 정의를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와인은 양조주 혹은 발효주라고 하고요. 어, 같은 말인데요. 발효를 통해서 어, 알코올을 만든 어, 술들을 얘기합니다. 재료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과실이 있고 공류가 예,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었죠. 지진한 정권 때 맞죠? 지진한 정권 예, 바뀌었으니까 어, 막걸리를 굉장히 그 외국에다가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어, 그때, 막걸리를 영어로, 예, 라이스 와인.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쭤봤죠? 예. 어, 와인의, 지금 그, 양조주의 정의에 의하면요. 곡류를 발효해서 만든 술이기 때문에, 요거는 알콜성 음료 중에서 양조주. 그러니까 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걸리를 라이스 와인이다. 얘기하는 거는, 뭐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하고는 모르지만 정의에서는 어긋나지 않는 얘기예요. 막걸리를 라이스 와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요, 어 라이스 와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막걸리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좋겠습니다. 자, 공유를 발효해서 만든 술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른 술이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어, 그거보다 좀더 저렴하고 좀더 많이 마시는, 예, 그렇죠. 보리를 발효시켜서 만들면은. 맥주가 됩니다. 공류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와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포도를 사용해서 만드는데요. 제가 한국 와인의 특성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또 외국도 마찬가지지만요.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과실들, 그러니까 포도 이외의 과실들을 발효를 해서 만드는 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모든 술 알코올 음료들의 기본이 되는 게 양조주, 발효주예요. 두 번째, 아 예, 여기서 설명이 들어가죠. 자, 과실의 함유어 있는 당분, 당분 플러스 효모가 결합해서. 자, 이거는 나중에 발효를 라는 거 나올 때 여러분들 이제 또술 만들어 보신 분도 계시지만요, 어, 다시 정확히 나올고 화학식도 알려드려야 되니까요. 당분하고 효모가 결합해서 알코올하고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열이 나옵니다. 요게 되면은 이걸 발효라고 하고요. 발효 과정을 거친 거를 이제 양조주라고 합니다. 그 옛날 드라마 중에서요. 그 제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 이안 나네요. 뭐 신데렐라 언닌가? 뭐 이런 드라마 있었는데 문근영 나오. 예, 맞아요. 근데 그 드라마가 저 드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아버지가 술 만드는 사람. 예, 네, 맞아요. 아 맞구나. 예, 제가 가끔 드라마 보는데 이 드라마 저 드라마인지. 그 문근영이 이렇게 아버지 김갑수씨였죠. 예 술을 만들면은 어 가끔 이렇게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술독에 가서 이렇게 술독을 안고 있는 그런 장면 이 나왔는데 아, 따뜻하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발효를 하면요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열이 나오기 때문에 술독을 안고 있으면 따뜻해요 예 근데 어 자, 잘못하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항아리니까 그런데 그 발효가 되고 있을 때는 온도가 굉장히 그 뜨거울 때도 있어서 어 만지면 굉장히 그 뜨거운 저어 발효 중에는 열이 좀 많이 나요. 그리고, 그, 냉장고 선전 중에서요, 백종원 씨도 나왔던 것 같은데, LG, 뭐, 이런 얘기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LG에서 뭐, 그, 김치가 익는 소리가 어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발효가 되면은 소리가 납니다. 그, 이산화탄소가 이제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톡톡 쳐지는 소리들이 나기 때문에 그 광고도 틀린 광고는 아니에요. 김치에서는 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발효가 될 때, 당분과 혐오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때문에 어, 그 소리가 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그 가서 실습도 하시지만 어, 집에서도 와인 만드시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포도를 잘 이렇게 으깨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어, 효모는 사실은 포도 껍질에 있는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기에는 좀 많이 부족해요. 요즘에는 이제 처리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효모를 일부러 따로 넣습니다. 넣고 나서 이렇게 해놓으면요. 진짜 부글부글 끓어 올라요. 한, 뭐, 일주나, 한, 어, 한 10일 정도, 불불 끌어오르면은, 잠깐 공기 좀 빼주고, 뭐, 잠깐 공기 빼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어, 진짜 끌어오르는 거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저, 효, 그, 효모와, 그, 당분이 결합해서, 요렇게 되는 게, 발효다라고 하는 거는, 발효 과정에 다시 나오겠지만, 요거는, 시험에 100% 나와요. 이것도 외워놓으세요. 발효란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과실이나 혹은 곡식에 있는 당분에다가 효모가 결합해서 알코올이 생성되고 이산화탄소와 열이 나오는 것. 예, 이거는 외워 놓으세요. 예, 외워 놓으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평생 동안 술에 대한 공부를 하신데는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와인, 과실 원료로 만든 거는 양조주를 우리가 흔히 와인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게, 다른 과실이 붙으면 앞에 다른 과실 이름 붙어서 사과로 만들면 사과 와인, 오미자로 만들면 오미자 와인.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공류를 만들면요. 어, 다 똑같긴 한데요. 과실만큼 당분이 막 많이 들어 있진 않아요, 공류가. 자, 많이 죄송합니다. 많이 들어 있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성분이 아니, 구성 자체가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어, 과실에 들어 있는 당분은 당의 형태로 들어 있어서 당이 바로 효모랑 결합하면 효모가 이걸 갈가 먹고 알코올로 만드는데요. 곡식에 들어있는 당분들은 요 당분의 형태로 되어있지 않고 다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전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 한번 발효를 시켜서 이 전분들을 끊어줘서 당화를 시켜줘요. 그 다음에 한번 더 발효를 해서 알코올을 만듭니다. 이게 어, 세계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발효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한번 그 당화를 시켜주고 또 한번 저 발효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술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라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 도식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나오면요 여러분들 그저 설명도 드리고 어, 좀 과학적으로 배우셔야 되니까 이것도 염두에 두시는데 지금은 쉽게만 말씀드릴게요. 과실을 발효시키면 과실주 즉 와인이 되고요. 쌀을 발효시키면요 막걸리나 청주나 법주, 우리나라에서 약주라고 하긴 하는데요 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보리를 발효시키면 맥주가 됩니다. 여기 나중에 그 식이 나오긴 하는데 1%의 알코올을 만들려면 은 어, 설탕 당분 17.8g에다가 이제 효모가 들어가야 요렇게 1%의 알코올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어, 나중에 양조를 전문적으로 하시게 되면 요 식을 외우시게 돼요. 얼마나의 설탕을 넣어야지만 1%의 알코올이 나온다. 내가 만들려고 하는 와, 그 집에 포도를 재배를 하시고 와인을 만드시려고 하는데 당도가 우리나라는 말씀드렸지만은 많이 나오지 않, 않아요. 포도가. 그러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가당을 하게 되는데 설탕을 좀 넣어야 되는데 설탕을 얼만큼 넣을 것이냐는 어, 가지고 있는 그 포도에 그 얼만큼의 당분이 나오냐에 따라서 얼만큼의 알코올을더 빼기 위해서 당분을 얼만큼 더 넣어야 되느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 놓으셔야 돼요. 예, 뒤에 한번 더 나오긴 하지만 미리 알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알콜 음료 두 번째는 증류주입니다. 예, 증류주는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소주를 포함해서 네, 좀알올이좀 높은 고도주들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자 양조주를 알코올 증류해서 만든 음료고요. 물에 끓는 온도가 100도, 알코올에 끓는 온도가 78도를 이용해서 어, 만든 순수해서 순수한 알코올만 추출한다라고 합니다. 어, 증류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와인을 좋아하시게 되면은 와인을 증류한 브랜디도 많이 마시게 되시고요. 어, 그런 좀고도주를 드시게 되면은 좀 이렇게 좀 술을 즐기시는 좀 즐긴다고 해서 알코올을 즐긴다기보다 어, 알코올에 이제 그 같이 그 녹아 있는 향과 맛을 즐긴다라고 하기 때문에 위스키나 이렇게 그좀 고도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는 좀이상하긴 한데요. 어, 그렇게 많이 드시지는 않아요. 이렇게 향을 즐기고 입에 좀 머금고 이렇게 좀 즐기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증류주에 넣는 어, 재료들에 따라서 어, 이름을 조금 조금씩 바꾸는데요. 요거는 조금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어, 시험에 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laughs> 보통 어제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어, 이름이 다 달라져요. 예, 어, 과실 원료 그러니까 와인을 증류해서 나오는 것은 브랜디라고 하고요. 어,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얘기하시는 꼬냑이라고 있죠. 예, 꼬냑은 상품의 이름이 아니고요. 어 브랜디를 만드는 아주 유명한 지역의 이름이에요. 어 프랑스의 그 와인 산지 중에 아주 유명한 곳이 보르도라고 있습니다. 보르도에서 포도가 많이 나거든요. 포도가 많이 나고 와인을 많이 만듭니다. 와인을 많이 만드는데 비싼 와인만 만들지 않고요. 저렴한 와인도 많이 만들어요. 저렴한 와인은 어디로 가느냐? 저렴한 와인들은 보르도에 이제 귀퉁이 쪽에서 재배를 해서 와인을 만든 다음에 위쪽 아래쪽 동네로 판매를 해요. 어, 큰 벌크 형태로 판매를 합니다. 위동네 이름이 꼬냐? 아래동네 이름이 아르마냐? 그러면은 여기는 보르도에서 받은 저렴한 와인들을 끓여서 증류를 시킵니다. 어 비싼 와인을 증류한다고 꼭 비싼 브랜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렴한 와인이라도 증류를 잘해서 알코올을 잘 뽑아내면요, 예. 그리고 이, 이 상태에서 나온다기보다 오크통, 참나무 통에서 오랫동안 숙성을 시킵니다. 그러면 향, 오크의 향이 배어 나와서 뭐 17년, 30년, 50년 이렇게 숙성을 시키고 나면은 아주 은은한 향과 맛이 살아나는 게 되죠. 어. 증류주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수용성하고 지용성, 그러니까 그 알코올에 녹는 거하고 어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하는데 물에 녹는 성분들보다 어 알코올에 녹아 있는 녹을 수 있는 성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어 물에서 느낄 수 있는 맛과 향보다 알코올에 들어갈 수 있는 맛과 향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증류를 해서 어 끓여내면요. 알코올은 끓어 끓여 나오고 물은 남아 있잖아요. 끓고 남은 물하고 끓여 나온 알코올하고 향과 맛을 비교해 보면 알코올이 훨씬 더 향과 맛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알코올이라는 성분 자체가 주머니가 많아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많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원래 와인이 갖고 있던 향치와 맛을 알코올이 다 끌고 나오기 때문에 아주 액기스 형태의 맛과 향을 가지게 되고 이걸 또 오크통에다가 숙성을 오랫동안 시켜 놓으면 오크에서 나오는 은은한 향이 알코올 베이게 돼서 아주 멋진 술이 되는 게 브랜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꼬냑이라고 하는 동네가 브랜디를 그렇게 잘 만들어요. 그리고 여 밑에 아르마냑이라고 하는 동네도 굉장히 잘 만들기 때문에 거의 브랜디의 대명사가 됐어서 우리가 흔히 꼬냑, 꼬냑 이러면은 굉장히 좋은 브랜디를 이제 얘기할 때 그렇게 하죠. 자 꼬냑이 한 회사 이름이 아니에요 예 꼬냑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회사는 되게 많이 있어요 이 동네 안에 예 근데 법적으로 프랑스 법적으로 어~ 정확한 규정을 지켜 만들어야지만 병에다가 꼬냑이라고 쓸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술에 술을 만드는 이 법률이나 이런 부분을 어, 굉장히 잘해 놓은 곳이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어,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파리가 있잖아요. 프랑스에. 그리고 여기 샹파뉴라는 데가 있습니다. 샴, 샴페인을 만드는 곳이고요. 대략 요쪽을 자르면요. 어, 와인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은 요 남쪽. 예, 위쪽은 추워서 와인을 잘못 만들어요. 어, 포도를 재배하기는 하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어, 포도가 완숙돼서 익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이제 시장 가끔 가보면요. 포도 알갱이들 어떤 거 빨간 것도 있고 어떤 거 푸른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섞여있는 포도 있잖아요. 잘 익은 거는 다 빨갛게 되는데요. 빨갛거나 까맣게 되는데 잘 익지 않으면 빨간 거 초록색, 빨간 거 초록색 이렇게 섞여있는 포도들이 있어요. 여기서 재배를 하면 포도도 이렇게 됩니다. 와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뭘 만드냐면요. 주로 사과가 나옵니다. 사과를 만들어서 알코올 발효를 하면 요 이름이 뭐냐면 그게 사이다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다 있죠. 사이다가 원래는 사과를 발효시킨 발효주를 사이다라고 합니다. 예. 어, 프랑스 말로, 읽으면 시드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 이 사이더가, 시드르가 그 판매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마트나 이런 데서 시드르 혹은 사이더라고 돼 있는 거 보시면 우리가 흔히 먹는 탄산 음료가 아니고요. 사과 탄산주예요. 예. 자, 요 시드르를 증류를 시키면요. 여기 동네 이름이 꼬냐기고 여기는 알마냐 그래 그랬잖아요. 여기는 유명한 동네 이름이 깔바도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과 증류주를 주로 어, 고유명사화돼서 깔바도스라고 합니다. 어, 우리나라에 사과 와인이 유명한 데가 예산 충남 예산이 있어요. 어, 거기서 몇년 전부터 어, 이 사과 증류주 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셔서 사장님 언제 나와요? 그랬더니 아, 금년 나온다고. 금년 나온다고. 이러더니 2년 지나서 3년 돼서 금년에 진짜 나왔어요. 그래서 제품이 나와서 어, 저, 저도 이제 샘플 하나 받았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어, 제가 소믈리에들한테 테이스팅을 시켰더니 아주 혹평을 하면서 이걸 술이라고 만들었냐고 막 이랬는데 저는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수업 시간 중에 우리가 원래는 오늘 어 증류주하고 아이스와인을 원래 먹는 시간인데 어 여러분들 인원과 <laughs> 교육비가 줄는 바람에 오늘은 못 갖고 왔어요. 그 다다음 주 정도에 어한 번씩 그거는 과외로 드실 수 있도록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증류주는요, 제가 한 병만 갖고 와도 여기 있는 분들 다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만 드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칼바도스나 꼬냑에 대한 부분은 기억을 좀잘 해놓으세요. 어, 왜냐하면은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꼬냑이 그냥 술 회사 이름이나 술의 그 어떤 종류 이름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 주시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위스키 있잖아요. 얘기할 때 위스키는 뭘로 만들었느냐 어, 맥주를 증류해서 만든 게 위스키인데요. 위스키로 유명한 나라 혹시 어디지 아세요? 어, 러시아는 그거보다 딴 거를 좀더 많이 먹죠. 예, 지금 바로 나올 거예요. 예, 아일랜드 옆에 있는 예 스코틀랜드. 예, 어, 토끼가 이렇게 있죠. 예, 뭐, 모양 좀 이러, 이상한데요. 물론 아일랜드에서도 만들어요, 만드는데 대부분의 유명한 양조장은 토끼 머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위스키라고 하면은 무조건 예, 그냥 영국 사람. 영국 사람이라도 얘기하면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 위스키는 스코틀랜드 하시고요. 자, 러시아 사람들이 막, 뭐, 많이 먹는 건요, 보드카예. 보드카는 밀이나 보리나 호밀이나 옥수수나 감자. 여러 가지의 재료를 써서 만듭니다. 네,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어요. 뭐 공류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흔히 제일 많이 먹는 소주는 어, 혹시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실 때 제가 지난 번에 와인 다큐멘터리도 말씀드렸는데요. 어, 우리나라 술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보시면은 여러분들 와인에 관심이 있으시면요,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은 그 우리나라 술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세요. 증류를 만들어서 음. 보통은 동 동으로 만든 증류기를 쓰는데요. 어, 외국에서 나온 증류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뚱뚱하게 생겨서 이쪽으로 쭉 빼내는 게 됐어요. 이 밑에 압력 게이지나 이런 게다 있고요. 우리나라 증류기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혹시 보시면 될지 모르겠는데, 예, 항아리 이렇게 예 맞아요. 해놓고 이렇게 빠지는 구멍이 있습니다. 끓여서 여기서 맺혀갖고 예 이렇게 나오는. 어 이거를 술병 모양으로도 <laughs> 있어요. 어, 약간 정감이 가는 네, 이런 항아리인데요. 어, 옛날부터 집에서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가르치고 며느리가 또 딸한테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술 만드는 방법을 어, 잘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 술도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와인은 와인대로 포도를 마, 가지고만 만들었는데 포도 향 이외의 향들이 참 많이 나잖아요. 우리나라의 곡주들도요. 쌀만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향들이 많이 납니다. 꽃향도 나고 무슨 뭐 소나무 향도 나고 이런 식으로. 게다가 이제 이 나온 알코올을 가지고 증류를 한 알코올을 가지고 어느 통에 넣어서 또 숙성시키냐에 따라서 또 맛이 천차만별로 갈라지죠. 소나무 통에 넣으면 송주가 되고 뭐저 대나무 통에 넣으면 또 죽주가 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죠. 예,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양조 문화가 발달한 나라들은 발효주뿐만 아니라 발효주부터 시작해서 증류주를 상당히 많이 만드는 나라들이에요. 그리 어, 그렇기도 하고 알코올의 보존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알코올 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향도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또 보관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증류를 시켜서 보관을 하고 오랫동안 먹는 거를 해온 나라들은 일찍부터 술을 만들어 먹었다 이런 나라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재료들이 많이 있어요 용설란이라고 해서 그 선인장 일종인데 어 요거를 중요하면은 데큘라라고 하는 예그 어디죠 나라 이름이 예 멕시코에서 많이 먹는 어 여기는 보니까요 멕시코 같은 데서는 여기다가 그 애벌레를 넣어서 먹더라고요 예어꽤 어떻게 먹어 하는데 우리나라들도 많이 먹잖아요 어예 그런 데들도 있고요 어 그리고 사탕수수를 중류하면 럼이라고 하는 술을 만듭니다. 어,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신다 하더라도 시험 때 되면 다 잊어버리세요. 예, 네, 나중에는 이거 다 헷갈려요. 용솔란으로 만든 게 럼이었지, 공률로 뭐 만든 게 브랜디였지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그냥 지금 잘 기억하시고요. 외우실 수 있을 때 나중에 외우세요. 어차피 이건 잘안 외워져요. 네, 어 제일 잘 외우는 방법 어, 술집에 가서 술을 드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잘 외워집니다. 아, 이게 뭘로 만들었지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네, 오늘 수업시간에 이거 다안 마십니다. 예, 제가 가지고 오는 거요거 하나 정도 요거하고 요정도 갖고 올 거예요. 네, 어, 알코올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조금만 드셔도 쉽게 취합니다. 예, 많이 안 드려요. 자, 세 번째 혼성주인데요. 사실은 저 음료 공부하는 사람들을 제일 많이 공부하는 건이 혼성주예요. 왜냐하면 바리에이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름도 바뀌고 뭐도 바뀌고 어좀 성분도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영어 명까지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발효주, 증류주, 혼성주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혼성주는요 아까 나왔던 증류주에다가 식물에자 요거 외우셔야 돼요. 초근목피요네 가지 중에 하나를 넣거나 혹은 두 가지 이상을 넣거나 이렇게 해서 만든 술입니다. 예 근데 용어에서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증류주 중에서 당분을 상당량 함유하고 있는 약간 단음료는 리큐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용어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보통 리큐르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런 의미도 있고요. 어, 과실의 집에다가 알코올을 섞은 거를 또 리큐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 그거는 그냥 구별해서 쓴다기보다 혼용해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와인하고 비견되는 그러니까 알코올을 발효해서 나온 와인이 아닌 거를 얘기할 때 리큐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정 알코올에다가 과실즙을 섞었을 때 그건 리큐르지 와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의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이건 시험에는 아니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올 거고요. 그 음료하는 시험에는 많이 나와요. 그 뭐를 넣어서 어 저기 침출을 시켰냐에 따라서 약초나 향초 리큐르가 있고, 예, 요거는, 뭐, 이름까지는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칵테일 공부하실 때 해야 되는 거라서, 자, 감귤류를 넣으면은, 뭐, 요거하고 요게 있는데 아주 유명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핵과류, 어, 그 다음에 장과류, 이렇게 있데 요거는 이제 딸기류를 얘기하죠. 어, 음료에 관심을 가, 많이 가지시다 보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 와인바뿐만 아니라 그 칵테일바 같은 데 가실 경우도 있는데, 그때 이거 알아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되죠. 어, 저는요, 그 칵테일 바를 한 분기에 한번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후배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면은 이제 와인을 마실 때하고는 좀 다르게 힐링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와요. 그바 텐더들은 상대방의 어떤 그 기분과 감정을 잘 읽어내. 물론 이제 소믈리에도 마찬가지지만요. 제가 와인으로 사람을 힐링할 수 있는 거하고 어, 바 텐더들이 그 칵테일로 힐링할 수 있는 건좀큰 차이가 있어요. 칵테일은 좀 힐링이 많이 되는 그런 음료들 중에 하나예요. 알코올도 높지 않은 경우도 있고 마시면은 진짜 위로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할 때는 예 바텐더들을 찾아갑니다. 예. 어, 굉장히 다양하고 매력적인 분야예요 와인하고 또 다른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와인이에요. 네, 자, 이거는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 혼성주의 정의는 증류주에다가 식물의 초근 목피 등을 넣어서 침출을 시켜서 만든 음료예요. 자, 우리가 흔히 할머니들이 많이 만드셨던 그 포도주가 이 혼성주입니다. 예, 그 열매를 넣어서 침출을 시킨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코올성 음료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 예, 두 번째, 세 번째. 예, 그 정의들을 발효주는 발효를 했다. 발효란 정의가 뭐냐면 당분과 효모가 결합해서 알콜을 냈다 거고요. 증류주는 발효주를 증류한 거. 세 번째 혼성주는 증류주에다가 초근 목피를 넣어서 침출을 시킨 것. 예, 요거는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르셔도 제가 어쩔 수가 없죠. 자, 오늘의 사실 핵심으로 할 분야는 요겁니다. 와인에 대한 분류에요. 어, 자, 레드와인 다 드셨나요? 예, 네, 그 품평 다 쓰셨으면요. 화이트와인도 오픈을 좀 해보시겠습니다. 오늘 화이트와인은요, 그, 품평지 뿐만 아니라 제가 따로 드린 설문지가 있어요. 그것도 좀 같이 작성을 해주세요. 이거 따는 거 없어도 되세요. 코르크가 아니라서요. 예, 돌려서 따시면 됩니다. 네, 오픈 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그, 스크루캡 같은 경우도 오픈할 때 말씀드렸지만, 꼭지를 따는 것보다 밑단을 따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합니다. 네, 와인. 어, 예. 네. 아, 레드와인 이름이요. 아, 오늘의 레드와인은요. 재료가 뭘까요? 아, 예, 다 보셨나요? 예. 어, 오늘 제가 요걸 갖고 온 이유는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과실 을 갖고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인기 있는, 네, 과실 중에 하나예요. 오디, 가 전북 부안에, 어, 거기 그냥 뽕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이름이 아예 그냥 부안에서 뽕주라고, 뽕와인 얘기하는데, 정확한 이름은 강산명주라는 회사에서 만든 오디와인. 강산오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네, 멈췄어요. 몇 도에요? 13도. 예. 예, 오디에, 예. 오디인데 조금 달, 달죠? 좀 많이 단편이에요. 오디와인은 조금 달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어서. 예. 자 화이트와인을 제가 칠링을 여기서 했는데, 온도가 지금 딱 12도에서 멈췄어요. 아주 딱 마시기 좋은 온도입니다. 오픈해서. 자, 화이트도 와인 따라 서 네, 테이스팅 해보시고 오늘은 그 설문지도 같이 써주세요. 설문지는 저한테 주시고 테이스팅 노트는 여러분이 가지고 가시고 네. 아 그거를 써주시라고네 화이트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네 너, 너무 많이 주시는 것네 애정이 넘치셔서 아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조금씩 더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설문지는 화이트와인 해주시는 거세요 네 어, 예. 드셨어요? 아, 예, 아유 감사 합니다. 이제 급하 게 나오 느라고 밥을못먹 어서 예, 지금 온 도가 12도 정도 되 니까. 어 아마 취향에 따라서 조금 더 시원하게 드시는 게 맛있다고 느끼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화이트 와인 좀 어떠세요? 음 본인의 취향이 아니다 이런 분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평가지 그러니까 그저 설문지는 냉정하게 써주세요. 네 어, 자기 취향이 아니시면은 아니라고 분명히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어, 온도가요? 11도나 12도 정도 됩니다. 음. 음. 근데, 뭐, 온도를 이렇게 듣고 쓰시는 것보다 본인이 그냥 생각하기에 너무 차다, 아니, 아니다, 요 정도로 써주시면 됩니다. 설문지를 다 쓰시고 나서 제가 여쭤볼 게좀 있습니다. 자, 혹시 설문지는 다 쓰셨어요? 어, 그러면 저 뒤에서 앞으로 조금 모아주세요. 자, 화이트 와인을 했는데요. 화이트 와인 어떠세요? 어, 좋으신 분도 있고, 싫으신 분도 있어요, 혹시? 예, 그렇죠. 예, 있습니다. 어, 요 와인이 좋은 와인일까요? 아니면은 조금 덜 좋은 와인일까요? 예, 그 제가 혹시 먼저 말씀드리면 평가에 좀 지장이 갈까 봐 상을 좀 많이 받은 와인이에요. 어, 근데 어 저도 이제 그 심사위원일 텐데 제가 아는 그 와인의 맛이 아닌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니까 품평회 아, 죄송합니다. 이거 혹시 방송 나가면 <laughs> 사장님 보시면 기분 언제나 실수 있는데 어, 그런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제가 마시던 그 와인이 아니고 따로 만들어서 보내주시거나 품평회 같은데 그런 경우들 가끔 있어서서 아, 이 와인이 꼭 그렇다기 보다는요. 어, 저희 동굴에서 품평회 할 때는요 품평회 한다고 와인 따로 보내달라 안 그러고요. 저희가 받은 와인 중에서 무작위로 꺼내서 그래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우리나라 와인들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품질이 조금 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요즘 많이 개선이 되긴 했는데요 어, 제가 재작년에 칠레를 갔다 왔었거든요 칠레는 어, 그때 한 번도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요 그, 되게 넓다 보니까 칠레 자체가 이렇게 길고 넓어 보이지는 않는데 가 보니까 되게 넓더라고요. 어, 이렇게 제가 포도밭이 보이길래 저기 어디 포도밭이냐 이랬더니 몬테스 알파 포도밭이래요. 아 그렇구나 하고 뭐 1시간 정도를 또 달려서 갔습니다. 여기는 어디 포도밭이냐 그랬더니 똑같이 몬테스 알파 <laughs> 포도밭이라고. 예. 가 봤더니 어, 와인 만드는 탱크가 엄청나게 큰 탱크가 막 수백 대씩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구통도막 몇백 개씩 있고요. 어, 큰 탱크에서 품질 관리 잘 하니까 입 탱크나 저 탱크나 맛이 똑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은 탱크를 써요. 그러니까 좀큰 데들이라 하더라도 뭐 10톤짜리 작은 데들은 500kg짜리도 있고 막 300kg짜리도 있고 어, 그러니까 이 탱크에 맞다고 이 탱크 맛이 달라요. 어, 기술 관리 잘 하시면 그걸 좀 블렌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항상 일정하게 맛을 내는데 그게 잘안 돼서 저희가 주문했을 때는 맛있는 와인이 왔다가 다음번에 주문했던 신 와인이 오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때는 좀 말씀 많이 드려요. 품질을 일정하게 해달라고. 어, 샴페인이라는 거 있죠 샴페인이라는 거 보시면은 아주 비싼 샴페인 말고는 연도가 안써 있어요 넌 빈티지라고 해서요 빈티지 없이 만듭니다 넌 빈티지라고 돼 있거나 아예 연도가 안써 있어요 연도가 써 있는 거는 뭐 2009년 이런, 거, 이런 거는 2009년에 나온 포도만 가지고 만들었다고요넌 빈티지라고 하는 거는 앞에 해 뒤에 해뭐몇년 전에 해 거를 섞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 넘빈티지들은 맛이 다똑같아요 작년에 사 먹어도 똑같고, 금년에 사 먹어도 똑같고, 내년에 사먹어 그만큼 매년마다 맛이 다를 텐데도요 블렌딩을 기가 막히게 해서 똑같은 품질을 유지하는 게 며느리도 모르는 비법이라고 한답니다. 많이 오랫동안 만들어 왔고요. 그만큼 어, 요거 블렌딩하는 거를 한번 한 장면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한그 거기 대표 다섯 명들이 모여갖고. 각 탱크에서 나온 와인들을 다 조합을 하면서 마시고 있는데, 야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맛을 일정이 내냐 싶을 정도로 정밀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 우리나라도 사실 만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곧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와인은 오늘 두 종류인데요. 첫 번째 드렸던 레드 와인은 어, 말씀드린 대로 그, 예. 전북 부안의 오디 와인인데요. 부안의 오디가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부안군하고 업무 협약을 맺고 어, 두 업체가 들어왔는데 둘다다잘 팔리는 와인들이에요.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여게 17,000원. 그리고 또한 업체건 18,000원. 여기는 예. 어, 이제 강산 명주라고 하는 곳이고요. 요거는 부안군에서 어, 술을 좀 만들어 봐라라고 이제 지원을 받은 곳이고 동진주조라는 곳이 또 있는데요. 거기는 제가 때, 그 전북쪽에는 양조장들이 좀큰 데들이에요. 왜냐면 하 옛날에 복분자나 혹은 막걸리를 많이 이렇게 만들었다가 복분자가 이제 사업이 확 망하고 막걸리도 좀확 꺼지고 이래갖고 공장을 100%다 가동을 안 하고 한 3분의 1만 돌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부안에 가서 가봤더니, 어, 땡크에 있는 오디와인을 직접 이렇게 꺼내서 줬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막 탄닌감도 좋고 그랬는데, 아, 이렇게 되면 안 팔릴 것 같아서 설탕 많이 넣고 단 와인을 만든다고. 제가 그래서 어, 이 와인도 충분히 좋으니까 이 와인으로도 한번 와인 내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더니 제품을 내셨더라고요. 금년에 처음 나왔어요. 저도 아직 못 먹어봤는데 어, 프리미엄 오디라고 해서 가당 안 하고 예 그냥 어, 제가 그래서 어, 제가 천병 정도는 받아드리겠습니다. <laughs> 이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이 꼭 사주셔야 천병을 팔 수가 있어요. 뭐냐면요.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단 와인을 딱 주면요. 야, 너희 나라 수준이 이렇게밖에 안 돼. 라는 식으로 막깔 보는. 왜냐면은 외국에서는 단 와인을 잘안 먹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단 와인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음식과 잘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단 와인보다는 드라이한 와인 얘기를 많이 했다가 제가 한국 와인을 알면서 좋아하게 되면서부터는 우리나라 스윗한 와인도 충분히 우리나라 음식과 잘 맞고 경그 어떤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소믈리에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어, 단 와인이라고 해서요. 너무 달거나 아주 막그저 디저트 와인 정도가 아니라요. 약간 잔단감이 있는 와인들이 우리나라 갈비찜이나 불고기랑 아주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또전 어, 세계에서요. 김치하고 맞짱 투수 있는 와인이 없습니다. 김치가 워낙 세기 때문에 완전히 김치에확 어 밀려버리거나 아니면은 김치랑 싸우거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약간 단 와인은요 김치까지도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와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어 특히 이제 묵은지 갖고 보글보글 끓인 예, 찌개 같은 경우 아 배고프네 <laughs> 그런 와, 그저 찌개 음식들은 특히 국물 음식은 와인하고 거의 상극인데요. 우리나라 와인들은 국물까지도 부드럽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예, 그런 의미를 아시고 와인 드시다 보면은 우리나라 와인들이 점점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어, 외국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단 와인이라고 얘기 단 와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걸 다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 그, 그 부안에 오디 와인인데 프리미엄 오디를 좀 만들어달라고 했던 게 오디 자체가 원래 와인으로 만든 게 굉장히 좋은 과실인데. 어, 되게 떡떨음하고 아주 그 뭐랄까요 탄닌감이 아주 센 와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전북 쪽에도 이렇게 좋은 와인이 나온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오디 와인 좋은 게 있다라고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내보자고 했더니 어, 제 말씀을 많이 수용해 주셔서 전격적으로 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팔아 드려야 되는 예,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한번 드셔 보시고요. 어, 뭐랄까요 수입 와인하고 조금 좀 맞짱 뜰수 있는 정도 와인인데 수입 와인하고 특성하고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좋은 와인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좀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어, 와인 특성에 따른 와인 분류 예. 자 와인 특성에 대한 와인 분류 와인은 7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오늘 7가지 다 못하고요 오늘은 6가지 하고 다음 시간에 7번째 거를 배웁니다 와인을 살려고 봤더니 와인 샵 안에 와인이 한 3,000개가 있어요 자뭘 어떻게 골라야 될까 자할때 이거를 어, 생각하시고 고르시면 되세요 자 제목부터 우선 먼저 보겠습니다 와인 특성에 따른 와인 분류 첫 번째 뭘로 분류하냐면요 저의 책 근데 책에 다 나오죠 예 처음에는 색깔에 따른 분류입니다 색으로 먼저 와인을 분류를 하, 하고요 두 번째는 예 지역에 따른 분류고요 세 번째는 단맛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하고 네 번째는 예 바디감이라고 하는데 무게감이에요. 예, 다섯 번째는 예 제조법에 따른 분류. 여섯 번째는 예 와인의 용도에 따른 분류고요. 마지막이 포도 품종에 따른 분류인데 포도 품종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합니다. 자, 요 순서대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와인 색으로 분류합니다. 와인은 몇 가지 색이 있을까요? 예, 책에 다 나오니까. <laughs> 예, 그러네요. 원래는 다 물어보면은 두 가지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화이트하고 레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화이트하고 레드 이게 색깔에 따른 분류지만 용도에도 많이 밀접하게 연관이 돼요. 화이트 와인하고 레드 와인은 어떻게 다르죠? 예, 그렇죠. <laughs>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나요? 예, 색깔이 달라요. 어, 화이트 와인은 투명하거나 예, 약간 노란빛을 띠는 어 골드빛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색이고요. 레드 와인은 뭐죠? 예, 붉거나 예, 자주빛이거나 검붉거나 이렇게 되죠. 자 원료가 어떻게 될까요?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거는 예 청포도, 그 다음에 레드 와인을 만드는 거는 예 적포도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흑포도예요. 예, 흑 원래는 포도는 흑색입니다. 흑색인데 우리가 그냥 흔히 적포도라고 얘기하죠. 자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게 청포도지만 화이트와인을 만들 때는 청포도 말고 흑포도를 가지고도 청포도를 예, 예, 많이 만들어요 껍질을 깐다기 보다는요 포도에 처음에 즙을 쫙내놓습니다 이렇게 압박, 압착을 해서요 즙이 쭉 나면 포도즙이 나오죠 포도즙을 껍질하고 같이 발효를 시키면 레드와인이 되고요 껍질을 싹 걷어내고 즙만 가지고 발효를 시키면 화이트와인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샴페인 있잖아요 샴페인은 청포도로 만든 샴페인이 있고 흑포도로 만든 샴페인이 있는데 더 비싼 거는 흑포도로 만든 샴페인이 조금 더 비싸고 고급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두 가지 품종 요즘 요즘 여섯 가지로 늘긴 했는데요. 샤르도네라고 하는 청포도를 가지고 만든 그 샴페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노노아라고 하는 흑포도를 가지고 만든 샴페인이 있어요. 나중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품종 한테 나오는데요. 어, 청포도로 만든 거는 흰 거에서 흰거 만들었다 그래서 블랑드 블랑이라고 합니다. 블랑이 프랑스어로 그 흰색이거든요. 그래서 블랑드 블랑이라고 하고요. 어 흑포도에서 샴페인을 만든 건요 블랑드 누아라고 합니다. 누아가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샴페인 써있지는 않은데 어, 샴페인을 고르는 사람들이 이거는 블랑드 블랑이에요, 블랑드 누아예요.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피노누아로 만들었어요, 샤르도네로 만들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어 여러분들이 그 실습을 가실 안산의 그랑코또 와이너리는요 화이트 와인인데 와인, 이름이 화이트 와인인데 색깔이 화이트가 아니에요 조금 자주 안 저기 주황색 빛이 나는 그런 화이트 와인을 만듭니다 뭘로 만들었을까요? 예, 흑포도를 가지고 예 화이트 와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 즙을 짜내는데 껍질에서 집이 색깔이 좀 나오잖아요? 그거를 굳이 안 걸르고 잘 만들어내면은 약간 어, 호박색에 비슷한 화이트 와인 나오는데 그 화이트 와인도 잘 만든 데가 안산그랑코도고요 다른데 특히 오늘 드신 요 갈기산은요 요거는 어 제가 정확히 안 물어봤는데 아 이거는 딴 거네요 예청수하고 어 나이에 가라 라고 화이트 와인 품종으로 만든 어예 그 청포도로 만든 적이고요첫 번째 우리가 드셨던 와인이 고돌이라고 기억나세요? 첫 번째 드셨던 예, 그 와인은 원래 거봉 있죠. 거봉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거봉 자체는 색깔이 그렇게 진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 만들기 아주 좋은 와인이라서 영천에는 거봉 포도를 가지고 화이트 와인을 많이 만듭니다. 어, 적포도로도 화이트 와인을 많이 만든다는 거 어, 기억해 놓으시고요. 흔히 많이 친구들이 얘기할 때 어 화이트 와인은 청포도만 가지고 만들지라고 얘기했는데 적포도를 가지고도 화이트 와인 만든다라는 것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이트 와인 있고 어자 색깔을 보시면요 이게 화면이라서 잘안 보이긴 하지만요 되게 다양한 색깔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거는 화이트 와인일까요? 아니면은 레드 와인일까요? 아니면 예로제 와인도 있고 예어 어떻게 보면은 색깔이 굉장히 이쪽부터 시작해서 이쪽 끝까지 갈 정도로 많기 때문에 뭐가 어떤 와인이라고 구별하기 어려울 때도 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레드 와인들은 오늘 거는 좀 별개인데요. 포도로 만드는 우리나라 레드 와인들은 레드 와인처럼 색깔이 진하지는 않고요. 로제 와인 정도 되는 것보다 조금 더 진한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 와인들은 거의 로제 와인이라고 보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저 굉장히 많은 색이 있는데 이게 포도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만든 연도, 어,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얼마나 지났고, 또 보관을 어떻게 했고, 어, 어떻게 숙성시켰냐에 따라서 맛이 아닐까. 색깔이 굉장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제일 많이 마시는 와인들이 잘 아시지만 레드와인, 그리고 화이트와인 있죠. 어, 레드와인은 주로 뭐 어떤 음식이랑 먹죠? 예, 네, 그쵸. 고기인데 색깔이 네, 붉은색, 고기들이랑 주로 먹죠. 어, 돼지고기나 소고기 그리고 뭐 다른 여, 여타 고기들 뭐 가금류나 맹금류 이런 고기들을 먹을 때 레드 와인을 먹습니다. 자 화이트 와인은 뭐랑 같이 먹죠? 생선 또어 샐러드 고기 고기류를 먼저 얘기해 볼까요? 생선 어 해산물이 있고요. 또 하얀색 고기가 있습니다. 닭고기 같은 예예요럴 때는 화이트 와인이랑 먹어요. 어 닭의 살은 하얗잖아요. 거기다가 양념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레드 와인랑 먹어야 될까요? 화이트랑 먹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그런 경우예요. 보통 외국에서는 그 닭고기들을 대부분 다 저기 어, 끓이거나 혹은 이렇게 그 술을 넣어서 끓이거나 이렇게 해서 하얀 상태로 먹기 때문에 화이트랑 많이 먹고요. 양념이 강하거나 화하지 않고 돼서 화이트랑 먹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맛의 변화 무쌍함을 추구하는 나라라서 막 크로스오버를 많이 하죠 자, 가운데에 있는 게 로제 와인이고요 로제 와인을 만드는 방법은 한세 가지가 있는데요 화이트 와인하고 레드 와인을 섞습니다 그러면 로제 와인 되는데 그거는 비싼 와인 만드는 방식은 아니고요 대부분 어떻게 만드냐면요 적포도를 가지고 화이트 와인 만드는 방식하고 똑같이 만들어요 어, 즙을 확짜했잖아요 포도즙을 그러면 그 즙은 색깔이 약간 푸르스름하고 노란 색깔이 납니다. 거기다가 발효할 때, 포도 껍질을 한 3일 동안 놔둬요. 3일 동안 놔두면 껍질 색이 좀 우러나오죠. 아주 핑크빛으로 이쁜 색이 딱 우러나왔을 때 껍질을 확 빼버립니다. 그러면은 로제 와인이 돼버려요. 자, 3일 정도 안 놔두고요. 발효하는 내내, 한 14일 정도 계속 놔둔다. 껍질의 색이 계속 우러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레드 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로제 와인이 갈립니다. 예, 그러면 왜 만들기 저렇게 복잡하게 왜 로제 와인을 만들었을까요? 예, 색상도 곱고요, 맛이나 향도 굉장히 좀 달라요. 레드 와인은 껍질에서 나오는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탄닌이나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좀 많아서요.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떳더름한맛 있잖아요. 그거를 일부러 많이 내기 위해서는 어, 껍질을 충분히 발효를 같이 시켜 갖고 껍질에서 나오는 성분들을 많이 우러냅니다. 어, 껍질을 가만히 둔다고 해서 우러나오지는 않아요. 이렇게 양조하실 때 배우시겠지만 껍질이 계속 그물안그니까그즙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뒤집어 줍니다. 그래서 둥둥 떠 올라오는 걸 다시 넣어 주고 다시 넣어 주고 이러면서 어, 껍질에서 조금이라도 색을 더 치명 그러니까 빼져 나오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많이 어, 진행을 해 줘요. 어, 만들다가 보니까 어, 물론 이제 포도가 아주 진하지 않은 포도가 나오는 지역들 뭐저 프랑스의 로이라든지 요런 지역에서는 만들고 나니까 그냥 로제와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어그 로제와인은 어, 화이트와인처럼 약간 시원하게 먹어야 더 맛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레드와인을 만드는 지역에서도 아, 우리도 로제와인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돼서 색깔을 조금씩만 내다가 껍질을 빼버리는 여러가지 방식들로 로제와인을 많이 만들어 왔어요.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로제 와인 색깔로 분류를 하는데 색깔에서도 어느 정도 용도의 차이가 납니다. 같이 먹는 음식 또 언제 또 먹느냐, 또 혹은 선물을 누구한테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우리 저 남성분들한테 주로 얘기하는데 그 여자친구 만난 기념일 뭐 100일 됐다, 뭐 1년 됐다 선물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꽃이랑 이렇게 하시는데 케이크랑 와인을 많이 사고 가시거든요. 네, 절대로 레드 와인은 선물하지 마세요. 예, 어, 레드 와인은 케이크랑 잘안 맞아요. 예, 그리고 여성분들은 어 레드 와인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주당들이 많아지셔서 예, 좀 다르긴 한데 어 자기가 준 거니까 뭐 먹긴 먹는데 레드 와인은 주로 텁텁하고 드라이하잖아요. 케이크하고 거의 잘안 맞습니다. 그냥 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와인이랑 케이크랑 먹으면 분위기 있잖아 있겠지 하고 딱 사고 가시는데 미스매칭이에요. 아니에요. 차라리, 레드를 하실 바에는 차라리 화이트를 하세요. 예. 그 화이트 중에서 약간 달큰한 거 있죠.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와인을 좋아하든지 않든지 간에 그거는 잘 맞는 매칭이 됩니다. 케이크하고, 예. 화이트 와인하고. 자, 조금 더 머리를 쓰셔서, 화이트 와인 말고, 로제 와인을 사고 가세요. 예. 색깔도 너무 이쁘고요. 여자친구가 참 좋아할 만한, 예, 여러 가지 매칭. 로제 와인은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드라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달큰한 케이크랑 먹기에는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는 딱 좋습니다. 어, 여성분들은요 남성분들한테 정확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 나 로제 와인 먹고 싶다고 어? 먹고 싶단 마디아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아 그런 게 있구나라고 사오게 되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줘도 안 사와요 못 사와요. 먼저 어딘지도 몰라서. 예. 아들한테는 분더지 얘기를 해주세요. 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정확히 듣고 그대로 해라. 어 네가 머리 굴려서 뭔가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히 해줘야지만 만족을 줄 수가 있어요. 어 요즘 영화에도 보면은 이제 와인들을 많이 매칭해 나오는데요. 잘 한데도 있고 안 한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드셔보시면 바로 아세요. 어 케이크랑 어뭐 매칭하려면 이런 게 좋고 뭐 다른 음식이랑뭐 물론 그날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레드와인을 사 갖고 갔다. 어, 그건 뭐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근데 보통은 분위기 잡을 때는요. 식사 다 하고 나서 하잖아요. 그럴 때는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거 어, 약간 또 지난 얘기고, 또고유명사 나왔으면 말씀드리그런데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서 아가씨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어, 그 영화를 굉장히 오랫동안 찍었거든요. 어, 제가 잘 아는 그 음식 코디네이터가 거기 나오는 음식들을 다 했어요. 어, 나중에 얘기 들었더니 뭐 냉면을 백그릇 말았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미, 그 박찬욱 감독이 미술에 신경 쓰는 사람이라서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걸 먹었을 것이다. 뭐 이런 성격이라면 이런 디자인을 썼을 것이다. 이런 설정이 굉장히 많았대요. 굉장히 고생은 했는데 보람은 많이 남았다고. 근데 밤중에 그, 그 후배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12시가 넘었는데 우리 집사람 옆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고 뭐좀 물어볼 거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고 그랬더니 그 귀한 한국 사람인데 그 일본인인 척 하는 한국 사람인데, 딸기 케이크랑 무슨 음료하고 먹겠냐고, 그거를 감독이 얘기를 해왔대요. 그래서, 어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일본 사람이라면, 아마 차를 마셨을 것 같은데, 아니라면은 로제 와인을 마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외국을 똑같이 카피를 많이 해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서 그렇게 절대 못해요. 뭐라도 자기 거 하나를 <laughs> 넣어야지. 그래서, 일본 사람이라면, 뭐를 먹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귀화한 일본 사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면, 그거 말고 딴 거를 먹었을 것이다. 맞는 말이라고, 대그을하겠다고 했는데, 편집에서 잘린 것 같아요. <laughs> 안 나왔습니다. 예, <laughs> 네. 어 재밌는 얘기라서 말씀드렸어요. 와인이나 어떤 음료에 대해서 사람의 성격이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물을 하실 거면은, 반드시 그 사람의 취향에 맞는 선물을 해주세요. 내가 좋아한다고 선물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 경우가 있죠. 어, 여자분들은 반지를 받고 싶어 하는데 자기 취향 아니라고 반지를 안 해주고 책을 해줍니다. 선물이 좋겠어요? 예,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을 해줘야지 좋은 거지. 어 절대로 내가 좋아한다고 내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 다음에 나올 얘긴데 먼저 땡겨서 할게요. 자, 가끔 와인을 선물하실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어... 남편의 뭐 승진을 좌우하고 있는 상사한테 선물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물어보세요. 와인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뭐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예 뭐 그런 걸 묻고 그래요. 이러면서 근데 저는 보르도 좋아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왜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와인 선물 받고 싶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와인 선물 받아도 기억도 안 나고 그 사람한테 나 선물을 했다는 것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 다음에 넘어올게 바로 그 얘기인데요. 두 번째 와인에 대한 분류는요, 지역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지역은 크게, 아니, 어렵지 않아요. 두 가지로만 나뉘면 됩니다. 어, 예. 오래된 데는 구세계. 예. 와인 만든 지5 0 0 년이 안된 데는 신세계. 예. 자, 이걸 아까 얘기했던 이유는요, 와인이 좀 좋아하시고 오래된 사람은 거의 100% 구세계 와인을 좋아해요. 예. 물론 이제 요즘에는 신세계 와인도 좋아지긴 했지만 거의 100% 제가 만난 1000명 중에 999명은 그냥 다 구세계였어요. 자, 구세계인데 더 오래된 사람들은요. 와인 공력이한뭐 5, 6년 됐다. 위태리도 좋아하고 스페인도 좋아하고 뭐 이런데요. 10년 넘은 분들은 거의 대부분 프랑스로 다 돌아갑니다. 예. 프랑스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보르도라고 하는 곳에 이상하게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15년 정도 됐다. 어, 와인 공력이 15년 정도 됐으면요. 이상하게 보르도라고 하는 데서 부르고뉴라고 하는 데로 넘어갑니다. 네,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선물 하실 때 어, 와인 몇 년이나 지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뭐 어디 좋아하세요? 어느 지역 와인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은 반드시 거의 10중 8구 요 동네 지역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맞는 선물을 받아 주시는 게 선물을 하신 보람도 있고 목적도 정확하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어, 전화 이런 분들한테 선물하시면 안 돼요. 무슨 법이 있어갖고 절대로 이 동네 와인들 못 봤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자, 구 세계는요 와인을 천년 이상 만든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서쪽 그러니까 그루지아라고 하는 데서부터 포도가 발원이 돼서 아주 오랫동안 와인을 많이 만들어 먹었어요. 어, 서유럽 포함한 동유럽들이 다 그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요 나라들을 올드월드라고 해서 구세계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발언이 돼서 미국도 가고, 뭐, 저 남아공도 가고, 호주도 가고, 뉴질랜드도 가고, 어, 칠레도 가고, 아르헨티나도 가고,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갔어요. 이 나라들은 전부 다 신세계라고 합니다. 예. 어, 중국이 요즘에 굉장히 와인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어 거의 뭐 프랑스 사람 많이 데려다가 와인도 만들고 이래서 중국 와인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정 많이 받고 있고요. 일본은 일본대로 자기네 토착 품종이랑 서양 품종을 잘 결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두 나라가 가는 길하고 우리나라 와인이 가는 길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자, 구세계는요. 특징이 뭐냐면 아주 오랫동안 와인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땅에 대한 연구, 기후에 대한 연구, 지질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와인을 만들 거냐 그 지역과 그 땅과 그 포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극성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밭에뭐 이랑 하나 사이로 밭이 다르면 어 맛이 다 전혀 다른 와인들을 만들어 내는 데가 구세계예요. 어 신세계는요 땅덩이가 넓고 햇빛이 쨍쨍하고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시므나 저기 시므나 저쪽에 드시므나 똑같은 와인 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대중적이고 벌크 와인들 저렴한 와인들이 많이 나왔고요. 구세계에는 아주 민감하고 복합적이고 좀 섬세한 와인들이 나와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와인 선물을 하시려면요, 되도록이면 구세계를 하세요. 받으시는 분이 미국 와인이나 칠레 와인 받는 것보다야. 프랑스나 이태리 와인 받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허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가능하면 물어보세요. 어, 남편이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물어봐? 그데 그래도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알 수가 있어요. 예. 와인을 좋아하시면 조금만 관찰하면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주문할 때야 프랑스 와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만 남편분이 캐치 잘 하면은 어, 예 어, 선물할 때 좋은 거 하실 수 있어요. 비싼 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취향에 맞는 선물을 해주면 어, 아주 비싸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그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 와인을 뭘 좋아하냐에 따라서 어, 외교적인 언어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와인은 좀 실용적인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지역에 따른 분류는 생각보다 생각보다 편견이 굉장히 세요. 어, 우리가 구세계 신세계라고 나누긴 했지만 제가 농담 비슷하게 어 이런 얘기도 했지만 어 저도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와인 처음 배우고 너무 재밌고 막 이래 갖고 신나 갖고 어 저한테 굉장히 더그 많이 그 도움을 주신 그 외과 의사 형한테 선물을 딱 했어요. 그때 당시 제가 거금을 들여서 15만 원짜리 몬테스 알파 무슨 뭐 무슨 네이블이라고 해서 딱 줬더니 별로 얼굴이 달가워하지 않는 얼굴이에요. 어, 나중에 들었더니 자네 나를 이렇게 생각했나? 이 정도였었어요. 예, 차라리 그돈 갖고 저렴한 프랑스를 샀으면 훨씬 더 즐거워하셨을 것 같아요. 어, 받으시는 분의 취향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예, 어, 백화점이고 마트에 다 가서 어, 비싼 거 사라는 게 아니고요. 받을 사람의 취향과 어, 저걸 보시고 하세요. 포장이 이쁘면 멋있을까요? 예, 물론 그렇긴 하죠. 어, 와인 좋아하신다면 시 알맹이만 봅니다. 겉에 안 봐요. 무슨 박스가 돼 있고 뭐 기프트 세트가 금으로 새겼든지 안안 봅니다. 안에 내용만 봅니다. 어, 포장 깔끔하게만 잘해서 가시면 괜찮아요. 어, 지역 얘기가 나왔으니까 와인 리스트 보는 법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어, 조금 좋은 레스토랑 가시면요. 철저하게 지역 이기주의에 따라서 메뉴 리스트를 구성해 놓습니다. 어 아주 저렴한데 말고는 대부분 다 그런데요. 그 메뉴 이렇게 레스토랑 가시면 메뉴를 주고 와인 메뉴를 또 하나 따로 주잖아요. 두 개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커플이 갔으니까 둘이서 보라는 줄 알고 이렇게 나눠 가지시면 안 돼요. 예 하나는 와인 메뉴고 하나는 진짜 메뉴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여기만 나와 있고 여기는 와인만 있습니다. 저도 가끔 했었습니다. 왜 여기 음식이 없지?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자 와인 메뉴를 넓게 보면요. 어 호텔이나 고급 레토랑 갈수록 더 심화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넘기면 첫 페이지는 무조건 스파클링 와인이에요. 그 탄산 와인들 예. 리스트가 뭐한 한 페이지가 쭉 있는 데도 있고, 막 이게 서너 페이지 가는 데도 있지만, 보통은 한반 페이지 정도만 써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 정도. 예. 어느 나라? 뭐 어떤 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 그렇게 자세하게 모르셔도 괜찮아요. 왜? 값이 비싸니까. 비싸니까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는 데는 한두가 있어요. 이 중에서 저렴한거 드셔야 돼요. 저도 비싼 거안 먹습니다. 어, 자,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면은 이때부터 철저하게 구세계 신세계를 확 갈립니다. 구세계 먼저 나올까요? 신세계 먼저 나올까요? 예, 네, 당연하게 구세계 나옵니다. 구세계에서 어느 나라 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예, 네, 당연하게 프랑스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자, 삼, 삼국이, 어, 와인으로는 빅3라고 얘기해요. 어디 어디 어디일까요?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예. 독일은 조금 작아요. 그래서 항상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작년에 네가 1등이었지, 금년에 내가 1등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와인을 많이 팔아서 돈을 버는 나라는 왜 와인이 비싸니까. 예. 이태리하고 스페인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와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어, 판매한 양이나 그걸로 따지면은 이 나라가 이기고 이 나라가 이길 때가 있고 가끔 요즘 이상한 나라가 튀어 들어와서 예, 미국이 어, 더일뒤할 할, 할 때도 있지만 압도적으로 와인 값은 프랑스가 1위에요 예, 비싼 와인이 많아서 어, 메뉴 넘기면 프랑스부터 딱 나옵니다. 프랑스가 나오는데 어, 조금 더큰 데는 뭐 어떻게 되냐면 프랑스 중에서 1 보르도부터 나와요. 예, 와인 산지들이 전국에 있지만 한 10개 정도가 큰 데가 있는데요. 그 순서대로 나옵니다. 첫 번째 보르도, 두 번째 부르고뉴세 번째 론, 뭐 그다음 네 번째 가면은 뭐 샹파뉴는 앞에 나오니까, 어, 뭐 그냥 프로방스나 뭐 이런 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쭉쭉쭉 나와요. 예, 어, 자, 좀 호텔 같은 데 가서 이게 조금 두꺼워지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마을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예, 어느 마을에 어떤 것죠? 어떤 마을에 어떤 거? 그리고 좀더 심한 데는 등급들이 나와요. 1등급부터 시작해서 5등급 뭐 이런 식으로. 어, 이거를 읽으실 정도가 되면 여러분 저한테 와인 배우실 필요 없는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메뉴를 넘, 넘겨 보실 때 앞을 보지 마시고 뒤부터 보세요. 괜찮습니다. <laughs> 앞에는 이렇게 두꺼운 메뉴라면은 굉장히 비싼 와인들. 보통 한 2, 30만 원대는 와인들부터 쭉쭉 써아어요 왜? 이런 데 유명한 데니까 비싸니까요. 자, 이태리로 넘어가면은 이게 한 서너 페이지 뒤에 가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지역을 좀 따져요. 어, 뭐 피에몬테 뭐그 다음에 뭐 토스카니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프랑스만큼 무슨 서열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태리 와인은요 어, 등급이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체계가 제일 좋은 게 있고 중간 게 있고 뭐좀 중간 나, 낮은 게 있고 맨 밑에가 있는데요. 이건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이렇게 네개 정도로 하는데 프랑스는 요기 게 제일 많이 먹는데 이태리는 요거 세 가지를 다잘 먹어요. 다 맛있어요. 예. 어, 저렴한 거라고 해도 맛없지 않고, 이태리는 다 맛있습니다. 굳이 그래서 지역하고 이런 거안 따도 져될 정도이기 때문에 프랑스만큼 복잡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스페인으로 가도 그때부터 이제 지역 거의 잘안 따지기 시작하는데, 여기도 중요한 지역이 한세개 있어요. 예, 근데 세 개에서 나오는 거 굳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스페인 정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 독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저 포르투갈 나오고, 어, 뭐 쭉쭉쭉 나오다가, 이제 동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요 정도에서 멈춥니다. 이렇게 되면 벌써 메뉴의 반 이상이 넘어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어디가 나오느냐? 어, 신세계는 굳이 순서가 없어요. 근데 제일 잘 팔리는 거를 아무래도 앞에 놓겠죠. 제일 잘 팔리는 데 어딜까요? 예, 요즘은 칠레. 그다음에 미국. 예,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에 뉴질랜드. 뭐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친구들이랑 와인을 먹으러 갔다. 내가 쏴야 된다. 뒤로 가세요. 네. 친구가 쏜다 그런다. 앞으로 가세요. 네. 어, 내가 쏠 거면요. 굳이 즐겁게 먹고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하지. 예. 어디 지역 뭐 이런 거안 따도 됩니다. 어, 그냥 즐겁게 저렴하게 잘 드세요. 그리고 친구가 쏜다. 아 우리 그러면 오늘은 좀 다른 모험도 좀 해보자. 라고 해서 조금 비싼 거살수 있도록 유도를 잘 해주세요. 네, 예, 어, 네가 쏜다고 하니까 너무 멋있어 보인다라든지 얘기 잘 해주시면 이런 거쏠 수도 있습니다. 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한 3만 원짜리다, 뭐 7만 원, 7만 원짜리 먹으라는 게 아니고요, 한 5만 원짜리 정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얘기를 잘 해보세요. 와인 드실 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리스트를 좀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저한테도 물어보면은 제가 뭐 와인을 몇천 병을 먹었는지 모르, 저도 모르지만 그냥 물어보면은 20개 안에서 그냥 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해놓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아, 이런 음식이랑 이런 거. 여러분들도요, 한 5개에서 10개 정도는 갖고 계세요. 예. 그런데, 와인을 공부하시려면요, 내가 맨날 먹어본 와인을 드시는 것보다는, 안 먹어본 와인을 먹어보는 게 좋습니다. 친구가 쏜다 그럴 때, 그런 경험들을 좀 하세요. 예. 어, 누가 와인 선물한다 그럴 때, 어, 뭐 저렴한 와인이야 내가 뭘 고른다 이럴 건 없지만, 선물을 누군가가 해준다 그러면, 분명하게 좀 얘기를 하세요. 아, 요번에는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 거를 먹고 싶은데라고 하면은 값이 그렇게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먹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와인 모임을 하시거나 집에서 와인 드실 때도요, 맨날 드시던 그 와인보다는, 어, 와인샵에 가시면 요즘에는 그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어, 저, 저처럼 이렇게 배지를 다는데 금색이 아니라 은색 배지를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아서 어, 여기, 여기는 먹어봤고, 여, 뭐 이런 거잘안 먹었는데 그럼 추천을 많이 해줘요. 절대 그거 그냥 사지 마시고요. 그거보다 싼 거. 그리고 그거보다 좀더싼 거. 그, 그 사람들은 비싼 거를 팔게 돼 있습니다. 조금 덜, 덜 비싼 거로 골라도 충분히 맛있어요. 네, 그렇게 좀 여러 군데를 드셔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와인의 분류에서 지역의 분류는요. 허세가 제일 강한 어, 그런 특성이 있어요. 구세계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좀 오랫동안 와인을 먹고 좀 거드름을 피우는 분들이 많이 먹는 편이고요. 저도 물론 프랑스와인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프랑스와인이라는 게 특성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데일리로 먹고 제가 즐기는 와인들은 그렇게 비싼 와인들은 아니에요. 뭐 7,000원짜리도 있지만 제가 잘 먹는 와인들은 25,000원 정도 되는 와인들을 좀잘 즐겨서 먹는 편입니다. 어, 그 와인들도 맛있어요. 그리고 음식이랑도 잘 맞습니다. 어, 좀더 저렴한 와인이 나오면 좀더 좋겠다. 이런 생각들은 조금 많이 하죠. 자, 두 번째 지역에 따른 분류는 어렵진 않지만 특성을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어 구세계 와인과 신세계 와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략 정도 쓸 줄은 아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세계 와인은 오랫동안 예, 했기 때문에 와인 지역과 기후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된 와인이고 신세계 와인들은 땅덩어리가 넓고 기후들이 다 좋기 때문에 굳이 지역 특성이 많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어려우세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어려워요. <laughs> 예, 어,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렇지만 오늘은 꼭다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단맛에 따른 분류입니다 어, 굳이 와인을 그저 외국 와인을 많이 드실 때는요, 단맛을 꼭 많이 구분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외국 와인들은 대부분이 다 안단 와인만 들어옵니다. 어, 우리나라 와인들을 구분하실 때는 반드시 이건 아셔야 돼요. 단 와인과 안단 와인이 크게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단맛에 따른 분류는요.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어, 첫 번째, 마주 단 와인이다라고 하는 거는 스위트한 와인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 달지도 않고 안 달지도 않은 거 대충 중간쯤 되는 거 미디엄이라고 합니다. 네세 번째 안단 와인은 드라이한 와인이라고. 자 여기 보시면요, 그 프랑스하고 저 이태리어를 같이 써놨어요. 이태리 와인을 보시면 단 와인은 반드시 돌체라고 써 있어요. 예, 어, 다른 나라 와인은 잘안써 있어요. 프랑스 와인 같은 경우는 드라이한 건 아예 안써 있고 단 와인 같은 경우는 두라고 써 있습니다. 왜? 어, 드라이한 와인 인줄 알고 샀다가 달면 안 되니까 단 거라고 분명히 써놔요. 그래서 두하고 돌체 정도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면요. 이태리 와인 앞에 돌체라고 써 있으면 아 이거 단 와인이구나. 그리고 프랑스 와인 앞에 두라고 써있으면 이거 단 와인이구나라고 정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예전에 와인을 만들 때 양조 기술이 발달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효모하고 당분이 결합을 하는데 그러다가 그냥 멈춰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당분이 다 분해가 안 돼서 알코올이 조금 나오다가 말고 잔당감은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 와인들이 많았어요. 양조 기술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됐냐? 당분을 다 갉아 먹고 알코올을 충분히 뽑을 정도로 와인이 됐으니까 그 와인은 안 달았어요. 안단 와인이 잘 만든 와인이구나, 좋은 와인이구나 이런 게 돼서 단 와인은 저렴한 와인, 좋은 와인은 드라이한 와인 이런 공식들이 좀 생겼어요. 자 그래서 어, 그 와인에 대해서 물어볼 때 드라이하다는 얘기가 약간 좋은 와인이다 이런 정도로. 어, 얘기들이 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이럴 저 경우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와인 모임에 가셨어요. 와인 모임에 가셨는데, 어떤 사람이 와인을 들고 왔습니다. 어, 와인을 이렇게 하나씩 다 따라줘서 맛을 보시고 뭔가 얘기를 하잖아요. 어, 뒤에 가서 얘기하실려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빨리 먼저 한마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학원이나 이런 토론회 가서도요. 뒤에 가서 얘기하려면 힘들어요. 먼저 얘기를 선빵을 나눠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뭐라고 하냐? 드라이한 좋은 와인이네요. 라고 그냥 한번 날려주시면, 예, 그다음부터 별로 얘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드라이한 좋은 와인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 그냥 잘 만든 와인이고 좋은 와인이다. 예전에는 이제 드라이한 와인이 좋은 와인이다 했는데요. 굳이 꼭 이렇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드라이한 와인을 갖고 왔으니까 당신은 와인을 잘 아시는 사람이네요. 이런 칭찬도 들어있는 얘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드라이한 좋은 와인이네요. 예, 선빵을 날려주셔야 돼요. 예, 뒤에 가서 다른 사람이 얘기해버리면 나는 얘기할 게 없어집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꼭 딴지 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달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라이 하지 않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때 밀리시면 안 돼요. 그, 밀리시면 그 친구한테 평생 자꾸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자, 뭐냐면요. 어, 드라이 한 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가지고 온 사람을 칭찬하는 의미였어요. 드라이한 좋은 와인을 갖고 왔다는 얘긴데 그걸 딴지 거는 거는요. 갖고 온 사람한테 욕을 보이는 행위입니다. 어, 단거싼거 거 갖고 왔네. 뭐 이런 뜻이 돼 버려요. 자, 그때 밀리면은 나만 망신당하는 게 아니고 와인 갖고 온 사람도 망신당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때 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 내 입맛에 드라이하고 느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사람의 입맛은 다 취향이 달라요. 그리고 스윗하고미디움하고 드라이의 구분이 법적으로 돼 있느냐?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마시는 사람들의 취향에 따른 제가 광희 얘기 한번 드렸죠 예뭐 무슨 프로에서 광희가 나왔는데 설탕물의 그 저기 당분을 조금 달리해서 줬더니 광희는 하나도 안 달다라 그랬고 다른 사람은 너무 달다라고 다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광희는콜라를 많이 먹어서 당거에 대한 어떤 내성이 별로 없어서 아주 달지 않으면 별로 이렇게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서 나는, 수, 나는 드라이하게 느꼈다 너는 스윗하게 느꼈냐 너하고 나의 취향 차이다라고 대꾸해 주시면 되세요. 어, 그 친구는 어, 가지고 온 사람도 욕보이려다가 망신을 당해버린 네, 그런 게 돼버립니다. 어, 저는 그 상대적이라는 거 말씀드리면 저는 동굴에서 일을 하잖아요. 동굴이 상당히 춥거든요. 보통 한 온도가 12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동굴에서 할 때는 항상 겨울 양복에다가 내복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제 패딩을 입고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요, 제가 에어컨 웬만한 거켜면 별로 안 시원해요. 그건 19도 정도 되니까. 동굴쯤 들어가지, 아, 좀 시원하네. 이렇게 정도가 됩니다. 예, 추위에 내성이 생겼어. 예, 단맛도 내성이 생겨요. 단거 자꾸 드시다 보면은 단 와인이 별로 달지 않게 느껴집니다. 어, 영동의 와인 중에서요, 어, 아마 우리 수업 중에는 안, 안 갖고 올것 같아요. 원 와인이라고 있는데, 원 와인은 요세 가지를 구분해 놓습니다. 스위트한 와인, 드라이안 와인, 미디엄 와인, 요세 가지를 구분해 놓는 데는 거기랑 우리나라 저충북에그 단양에 있는 매실 와인이 두 가지만 이렇게 딱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다른 와인들은 다 스위트하거나 드라이하거나 이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목소리>